남편은 개인 사업하고 한 달 수입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. 저는 전업주부이고요. 남편은 밖에서 지인들한테 말하길 저한테 다 맞춰주며 잘해주는 척 말하고 다닙니다. 거기에 덧붙여 친한 친구 부부한테는 저에게 돈만 주면 씀씀이도 크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줬다고 말하고 잠도 많다고 했다더군요. 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안일 육아합니다.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160만 원. 그것도 나눠서 줍니다. 차할부 보험료, 아이 학원비, 원비, 핸드폰비 등 고정지출 123만원입니다. 그럼 남는 돈은 37만원입니다. 전 남는 돈에서 생활용품비, 식비, 아이간식 이렇게 사다보면 매달 돈 부족입니다. 전 생활용품을 마트에서 사본 적이 없습니다.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쇼핑몰 가격 비교해서 삽니다. 당연히 택배로 물품이 오니 집 앞에 택배 박스가 있는 게 맞는데 박스만 보이면 또 뭐 샀냐고 이럽니다. 저 한 달에 저에게 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. 커피 사 먹고 싶어도 커피 살 돈이면 아이 과자 한두 개는 더 살 수 있어서 안 씁니다. 생활비 부족해서 더 달라 하면 사지 말라고 돈 없다며 안 줍니다. 그 반면 남편은 일주일에 세네 번 술 마시는데 거의 혼자 계산 다 합니다. 술 마시다 옆 테이블 아는 분이면 그것도 같이 계산하고요. 본인 낚싯대 영양제 사고 싶은 건 다 삽니다. 집에 오면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만 움직이고 TV 앞에 누워서 리모컨만 만지고 삽니다. 집안일 육아 일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. 제가 혼자 살림 육아하고 생활비 부족한 거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여자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며 하던 거나 하라고 합니다. 며칠 전 제 생일이었는데 전날 친구랑 술 마셔서 피곤하고 속 아프다며 밥 먹고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. 그러다 저녁 때쯤 딸이 엄마 생일인 거 모르냐니까 깜빡했다며 급하게 케이크 사오고 미역국 끓여주더군요. 제가 생일 선물로 가방 갖고 싶다고 한 번쯤 사달라니까 가방이 뭐가 필요하냐며 핸드폰 케이스 지갑처럼 나온 거 쓰면 된다며 뭐하러 사냐고 하네요. 제가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10만 원 정도 되는 가방 얘기한 건데 사달라고 한 게 이기적인 건가요? 다른 친구들 와이프는 내조 잘한다며 저보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네요. 일하고 싶다고 하니 너가 나가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며 무시하고 주변에 나처럼 돈 한번 맘대로 못 써보고 사는 사람 민낯 찾아보라 하니까 말 돌리며 자기처럼 사는 사람 있냐고 합니다. 댓글 보고 제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혼하려 합니다.